무뎌진 칼이나 고장난 우산 집에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? 이거를 고쳐서 써볼까? 아니면 그냥 버릴까? 이런 고민이 좀 드셨을 텐데요. 그래서 동대문구에서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순회 운영하며 수리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. 제가 오늘 가서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요. 여러분, 저랑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? 자긍심을 느끼죠. 그렇죠. 예. 자원의 재활용도 되고 또 쓰레기도 또 좀 줄일 수 있고 환경에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집에 우산 고장난 거 있으면 많이 고치러 오세요. 잘 고쳐드리겠습니다. 네, 제가 오늘 이렇게 칼갈이 우산 수리 센터에 방문해 봤는데요. 도움이 필요하신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이 수리 센터는요, 아침 10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. 이용을 하시려면 오후 3시까지는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. 자세한 안내사항은 밑에 링크를 넣어두었으니 이 점 꼭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. 그럼 저는 다음에 더 다양한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.